지금 강단 사학자들이 소위 한단고기를 비판하기 위해서 펴낸 이 세 권의 책입니다. 저는 이 세 권의 책을 다 읽었습니다. 저는 역사를 전공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복기대 선생님 같이 구체적인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할 실력도 없고 한마디로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외람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투에는 이 보병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이 포로서 한포 사격을 하는 한마디로 원격 지원하는 이 포병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복기대 우리 교수님은 아주 최전방에서 역사 전선에서 싸우는 사람이라면 저는 역사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멀리 원포 사격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세 책을 읽어본 결과 여러 가지 뭐 구체적인 뭐 그 우리 환단곡에 나오는 역사 내용이 전부 이제 위서라고 하는데 저는 이 원래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기독교에 관한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의 역사의 그 내용들을 알고 또 역사를 다루는 방법, 역사 철학도 이제 배워서 압니다. 제가 1981년도에 환단고기를 처음 접했을 때 느닷없이 뭐냐 국내 학계에서는 이게 위서다. 한마디로 전혀 볼 가치가 없는 책이다. 이런 것이 또 미국의 저의 귀에 들려와요. 그런데 그때 그 강단사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신학하는 저로 볼 때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에서는 이미 구약성서나 신약성서 이것이 100년 전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도 진짜가 없는 모세오경 그다음에 예수에 관한 복음서 이 기록들이 하나도 역사적인 가치가 없는 저자도 불명하고 불분명하고 시대, 장소 다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100년 동안 기독교 신학 안에서는 이 위서를 극복하는 노력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벌써 위서 논쟁은 기독교 안에서는 끝난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한국 학계에서는 느닷없이 지금 와서 위서 논쟁을 벌이니까 저는 이러한 그 신학에서 배운 확신 때문에 이날 이때까지 환단고기에 대한 할 일품의 의심도 없이 확실한 우리의 역사적인 문헌으로 그렇게 믿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세 권의 책에 한 가지 공통된 것이 있는데 세 권 다 해서 뭐냐면 이 환단고기를 주장하는 그 환빠들이 뭐냐면 전부 수구 꼴통 보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가짜다. 아마 이런 데 대해서는 상당히 이 환단고기 이 지지하신 분들이 한국으로 말하면 저기 한국의 그 보수 전통하고 많이 연계되어 있고 또 보수 척에 서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이제 저 그건 끝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가 그 네 가지로 정리한 건 아까 그 복기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이 신라가 삼국 통일 이후에 이 조선 500년 동안의 유교, 고려 500년 동안 여러분 불교, 그다음에 일제 35년 동안의 일제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교에 의한 사관, 불교에 의한 사관, 일제에서 생긴 사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바로 유교 사관에서 쓰여진 것이 삼국사기입니다. 불교 사기에서 쓰여진 게 삼국유사입니다. 아니 당연히 그러니까 일제 36년, 35년 지배를 받았으니까 일제 식민이 사관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강단 사학자들을 여러 우리 한국 역사에서 나타난 여러 사관 가운데 하나로 공식으로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말빨이 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다면 우리 민족 사관에 고유한 민족 사관에 의하여 쓰여진 그런 역사관은 뭐냐? 그런 책은 뭐냐? 이런 문제가 자연히 그래야 네 번째로 제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 바로 우리의 아까 말씀하신 우리 대한사랑이 난가 우리 민족 고유한 전통은 선도사상이고 신교문화이고 랑가문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런 난가 선도문화에 의한 사관에서 써진 그 책이 뭐냐 그런 사관이 뭐냐 그것이 바로 뭐냐면 환단고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강단 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그것을
여러분 유교 사관에 쓰여진 삼국사기와 엄연히 역사책으로 있으니까 일제심 강단 사학도 그것도 여러분 그 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여러 개 가운데 하나로 인정을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태 부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저 말은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한 뭐 이제 3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기독교가 그 성경의 위선 논쟁이 벌어졌을 때에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디서나 뭐냐면 위선 논쟁이 없은 적이 없다. 없었던 곳이 없다 하는 내용이 여기 이제 이 첫 번째 여기 볼 것 같으면은 참 놀라운 일이다. 그 놀라운 일이란 건 뭐냐 하면 왜 이 종교 철학 이 역사 속에서는 놀랍게도 계속 이렇게 위선 논쟁이 왜 벌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뭐 제가 이게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서양 역사 속에서도 이런 위선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냐면 플라톤의 대화로 그건 플라톤이 썼다고 하지만 그건 플라톤이 내용이 아니고 전부 소크라테스의 글을 전부 플라톤이 뭐냐면 자기 것인 걸 갖다가 썼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하나의 위서에 해당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구약성서 창세기가 처음에는 전부 이 모세오경이 썼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해서 모세가 어떻게 자기가 죽는 얘기를 갖다가 자기 글에다 쓸 수 있느냐. 그다음에 모세보다도 훨씬 오래된 얘기가 모세오경에 나온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지금 광단사학자들이 환단고개를 갖다 트집다는 가장 큰 이유들이에요. 지금 이런 그러니까 구약성서 창세기 그 이후에 모든 책들이 그 원래의 저자 이름하고는 완전히 딴판 후대 사람들이 쓴 글이다 하는 그거예요. 그보다도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은 신약성서에 마태복음 뭐 요한복음 있지만 그 가운데에 마태가 쓴 거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according to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의한 그 사람에 견주어서 본 책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이 문명사적으로나 어느 역사나 전통 속에서 다 이런 위선 논쟁은 있어 왔습니다. 근데 왜 이런 걸 모르고 한국의 강단 사학자들은 구태여 뭐냐면 우리 문헌만 가지고 그걸 위선 논쟁을 벌리냐 하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국내 강단 사학자들이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이 그 갇혀가지고서 좁은 시각에서 이 문헌이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이와 같이 시대에 따라서 변천하면서 그 문헌을 보는 견해가 달라왔는데 그것에 한 가지만 가지고 집착하면서 그걸 위선 논쟁을 벌리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 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이 강단 사학자들이 벌리는 이 위선 논쟁은 틀린 것이 아니고요. 정말 시대에 어긋난 나는 그 이 한마디 말로 촌스럽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촌스럽다고. 그런 식으로 위선 논쟁을 벌리는 것은 이 전체 세계 문명사회 흐름과 세계관을 보는 역사관이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 가는 걸 모르는 그 촌뜨기들이 하는 짓이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왜냐하면은 저를 나쁘다고 하는 것보다 나를 보고 촌스럽다 하는 것이 제일 듣기 싫었기 때문에 제가 강단 사람들을 촌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나쁘다 소리는 들어도 촌스럽다 소리는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